안녕하세요. 일하는 대한민국 김경화입니다. 구직자들은 올 하반기 취업시장이 다소 어두울 것으로 전망하지만 취업 자신감은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본인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취업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7.2%에 달했는데요. 어려운 취업시장 상황 속에서도 구직자들의 취업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과 달리 실제 직장인 대부분은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천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소득 수준을 꼽았고 귀천을 나누는 척도는 사회적 지위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자신의 직업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전문직 종사자들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즐겁게 일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취업 포털 오늘이었습니다. 잠시 후 직업 현장 속으로에서는 하늘의 꽃이라 불리는 스튜어디스를 비롯해서 공항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직업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져서 그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데요.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끼와 재능을 살려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 CS솔루션 교육팀 박은숙 전임 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사람들만큼이나 이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고 있고 또 새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특색 있는 직업을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소개해도 모자랄 만큼 이색적인 그런 직업들이 많은데요. 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매장 배경음악만 선곡을 담당을 해주는 매장 배경음악 전문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애완동물의 장례를 모두 책임져주고 모두 관리를 해주는 그런 애완동물에 관련된 그런 장의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휴대폰 벨소리가 요즘에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벨소리를 기발한 음악이나 효과음을 제작을 해주는 휴대폰 벨소리 제작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검색 시 정보로서 구사할 수 있는 그 광고 키워드 만들어내시는 키워드 에디터라는 그런 직업도 있고요. 이렇게 특색 있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독특한 직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특색 있는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공 사례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바로 H 홈쇼핑의 방송사업부 쇼호스트로 입사를 성공을 한 S군입니다. 네. 이 S군은 원래 성우에 관심이 있어서 지역방송과 라디오 등에서 성우로 5년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홈쇼핑 인터넷 VJ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지금은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쇼호스트가 되려면 이 홈쇼핑 방송의 진행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요. 하나의 상품이 소개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홈쇼핑 방송이 나가기 전에 전략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때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조율하는 기도 하고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잘 파악을 해서 판매 포인트를 잡아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방송 날 날씨는 어떤지 혹은 경쟁사가 그 동시간대에 상품은 무엇인지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방송 1시간 전에 회의를 통해서 최종 항역을 최종 확인을 하고 방송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예, 보통 1시간에서 2시간대의 그런 생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대본이 없어서 쇼호스트에게는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네, 이 홈쇼핑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 쇼호스트의 역할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쇼호스트가 되려면 어떤 노하우를 갖춰야 하는지 먼저 첫 번째 노하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신이 방송일과 적합한 성향인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홈쇼핑은 다른 분야보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S군은 쇼호스트의 말 한마디로 판매량이 쭉 오를 땐 정말 짜릿한 감정까지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